강원도 내 대학병원에서 진료과에 따라 전공의 모집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전공, 일명 바이탈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입니다. 1년 내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의사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합해 모두 14명. 이 가운데 전문의 8명은 수업과 진료는 물론이고 당직에까지 투입됩니다. 전문의 밑에도 전공의를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전공의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새로운 의료인력의 창출은 지난 2년째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지금 있는 전문의들도 이 고갈되는 인력을 계속 채워야 되다 보니 한 사람이 2명의 일을 하다 보니 다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고. 강원도 내 대학병원 3곳의 전공의 모집 현황입니다. 지난해엔 85명 모집에 64명으로 충원율은 75%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충원율이 73%로 떨어졌습니다. 인기와 비인기 전공이 확연히 갈리는 탓입니다. 강원도 내 3개 대학병원의 올해 전공별 지원율입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지원자는 0명.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충원에 실패했습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33%, 내과는 41%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1.5배 많았고 성형외과와 영상의학과엔 지원자 정원에 2배나 몰렸습니다. 사고 위험이 크거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은 피하고 수입이 좋거나 위험 부담이 덜한 전공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외과를 비롯한 바이탈과에 대한 대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나의 일생을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시대의 변화 속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